꼬등어. 아. 와. 아빠 어디가? 한마. 이건 뭐예요? 이거 줄이에요? 자, 뭐야? 먹기 전에 불안한데. 뭐야? 이 음식은 오늘 여러분이 먹게 될 집에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어르신께 드릴 음식을 포장 후 집에 찾아서 대접해 드리세요. 오늘 묵은 집 전남 화수군 동봉면 가수리 4번. 야, 무슨 이런 인연이니. 내가 이 동복을 잘 알아요. 여기에다가 이 동복면에다가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하고 나를 이쪽에 맡겼어요. 그 누나가 남의 집 농사 같은 거 일 도와주면서 거기서 돈 조금씩 받아가지고 어린 나를 누나가 여기서 키웠거든. 동복면에서. 작년에가 왔을 때도 누나가 더 나이 먹고 죽기 전에 동이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었죠. 사연이 많은데죠, 나한테는. 자, 봐봐. 냄새 맡아봐봐. 냄새 어떤가? 네? 자, 우리 아들이 과연. 자, 우리 성선비. 자, 조금만. 자, 기름 발라서. 자, 자신 있어요? 대신에 우리 집안에 신조가 있어. 들어간 건 안 뺀다. 뭐든지 들어가면 야 막 버리면 안 돼. 자, 자, 솔직하게 어때? 진짜 맛있어? 어? 또 먹을래? 정말? 오, 얘 봐라. 아, 뭐. 맛있다. 아, 우리 아들 맛있대요. 일단은. 야! 오, 준수 왔구나. 되게 매운 거지 먹어요. 아, 애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먹어요. 들어와, 들어와. 자, 준수야.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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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자, 이쪽으로 와. 준이 삼촌, 제가 왔어요.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긴가 보다. 어. 아이, 나 정말. 예, 아, 나 가니까 이거 도희형 사인이 있구만. 맛있어? 자, 일단 다 경험해보는 거. 얘들 우리 삼막 한번 살짝 애들에게. 난 먹어봤어, 알아. 다 먹어봤어? 오. 자, 준수야. 아니야, 그냥. 오, 준수야, 아니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비먹 아니야. 비먹. 비먹 아니야. 자, 먹어야 먹어. 경합을 한 번씩 해줘보죠. 아, 적당히 뜯기 싶은데. 준수. 우리 준수. 계란은 참기름이 너무 많아. 봐봐. 못 먹겠어. 먹어봐. 먹어보고 힘들면은 안 먹으면 되니까. 형 나도 먹었잖아. 경험해보는 거야. 나도 먹었어. 먹어보자. 삼아. 걱정이. 한입 엄마 먹으면 모든 음식은 다 먹어요. 멋있어. 자, 우리 준이가 좋아하는 소금장. 자. 나 진짜 한입 먹어봐. 역시 아이들은 팥죽을 좋아하는구나. 딱 아버지야.